들녘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가을이면 달콤한 전쟁을 벌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거 꽃처럼 이뻐. 다 너무 이뻐. 이런 대추가 진짜 맛있는 대추야. 아주 맛있게도 생겼네. 대추 수확철이면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들. 대추꽃 피었어요. 아 진짜 좋다 그지? 아유 카메라 켜야지. 아, 나 이런 거 보면 찍고 싶어. 자기까지 같이 새끼, 찍어줄게. 새끼하고 놈하고 어. 귀농 6년 만에 농사로 대박이 났다는데요.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거 찍으니까 이쁘더라고. 이렇게 하나 빨리 가서 택배 해야 돼. 빨리 따고 카메라만 갖고 그러지 마시고. 알겠어요. 일해서 오셨으면 부지런히 하셔야지. 나 일당 줄게요. 일당 줘야지 그럼. 일당 줘야 내가 돈을 받아야 돼. 주렁주렁 달린 대추와 함께 행복한 수확 전쟁을 치르는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이면 마을 전체가 달달한 대추 향으로 물드는 이곳. 대추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청남도 보은입니다. 이곳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잡은 이성근, 김수양 부부. 6년 전 오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 수양 씨의 고향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주머니 두 개씩 잘 차. 이쪽에 딱 가? 그쪽으로 가? 글로 가? 작물 선택에 고심을 하다가 지역 특산물을 고른 부부. 재배도 수월할 거라는 생각에서 대추 농사를 선택했죠. 다 익었네. 하나없이 다 익었다 진짜. 아 어쩜 이렇게 빨갛게 다 익었냐. 홍조라고도 불리는 대추는 음식과 약재에 두루 쓰이는데요.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보은 지역의 대추는 열매가 크고 과육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너무 이쁘다. 아우 세상에. 아 너무 이뻐. 아 진짜 맛있겠다. 살이 통통하게 차오른 대추. 그 맛이 어떨까 궁금한데요. 예술이네 예술. 맛이 예술이야. 이래서 과일이라는 거야. 고운 대추가. 아 그러면 진짜 끝났어. 우리 또 한 번 먹어봐. 이거 따다가 다 먹게 생겼네. 반응을 보아하니 올해 농사도 잘 됐나 봅니다. 아, 이런 거 주워야지. 아, 아따구! 아, 씨, 아우. 오, 씨. 아니, 전문가께서 맨날 까실 찔려요, 왜? 아, 씨, 피나네, 또. 생과로 판매되는 대추는 손으로 수확하는 것이 보통. 가시에 찔리는 일이 다반사죠. 맨날 아유.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아 가시천지 가시천지 아 조금 더 연습해야 되겠네 가시 안 찔리려면 아직 프로 농사꾼이 덜 된 것 같은데 아 대추나무에 가시가 있다는 것도 농사를 지으면서 알게 된 부부 그만큼 농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 다 한참 걸리네 나 봐 이렇게 많이 땄어 어? 처음 3,3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정도로 무작정 시작한 대추 농사. 하지만 6년 만에 재배지는 10배가 늘었고 수확량도 30톤이나 되는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나는 이거 하나 들고 아, 나는 이거 하나 낑낑 내가 들고 간다. 맞아. 이제는 인근에서도 유명한 대추 농부가 된 부부. 지역에 잘 맞는 특산물을 선택한 덕분에 농사로 인생 2막의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부부의 대추밭은 집을 중심으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자금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밭을 늘리다 보니 위치나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수확한 열매는 집 옆에 있는 작업장으로 모이는데요. 대추 생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일 택배가 원칙. 선별 작업과 포장까지 하려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아, 엄마한테 갖다 드리려고? 아니, 많이 하셨어요?
밭에서 지금 따왔어요. 아, 지금 따왔어. 아이고, 이거 봐. 되게 이쁘지? 반질반질하니. 수확철이면 성근 씨의 어머니와 이모님이 도와주러 오시는데요. 외국에서 일하는 부부의 아들 둘 대신에 다른 가족들이 돌아가며 돕고 있죠. 대추가 좋아, 대추가. 아유, 이렇게 저 사다 먹. 떼굴떼굴하고 좋잖아. 대추가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좋아. 너네 대추는 이렇게 싱싱하고 맥긴맥긴하고 좋아. 아, 되게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지, 엄마? 그래. 아니, 손에서도 맥긴맥긴해요. 아, 맥긴맥긴이야? 이모랑 이거 봐요. 이렇게 이게 찌글찌글한 거 있지, 이렇게. 찌글찌글한 거 빼고, 이렇게 금간 거. 금간 거 이런 거 빼고. 이런 건 다 빼야 돼. 이런 거 싹 빼야지. 상품성이 없어, 이런 거. 앉았으면 가지도 안 와. 엄마, 이게 3만 원짜리야, 3만 원짜리. 그래. 너무 이쁘게 생겼다. 값어치 그리고. 되는 거요. 예, 맞아. 하나를 먹어도 이런 걸 먹어야지. 네, 먹은 거 같다, 그지? 근데 이런 것도 맛있어. 야, 아무거라도 다 달더라. 네, 다 달아요. 이모 맛있지요? 맛있어. 드셔. 지금 아니면 못 드시잖아. 여기 있을 때 많이 드셔. 농사를 줘도 이런 맛이 있어, 이지. 아들이 농사 잘 지어, 그렇지? 아침부터 시작한 일은 밤이 돼서도 계속됩니다. 워낙 택배 물량이 많다 보니 수확철에는 택배차가 오는데 시간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5개, 6개, 7개. 모든 작업은 부부가 같이 하지만 택배 관리는 수영 씨가 맡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기야, 혹시 아쿠아 마린 카페 몰라? 한번 이거 찾아봐야 돼. 전화상으로 한 건지 인터넷으로 어디서 한 건지 알아야 찾지. 그래, 지금 전화해 볼게. 저기 여기 죄송하지만 이게 어디서 주문하신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하신 거요? 어디서 하신 건가요? 창구에 지금 안 적혀 있어서 계속 찾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었나 어쨌나 지금 그래서 전화 드린 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문자로 온 거리야, 문자로. 자기한테 온 건가 봐, 그럼. 나한테 전화 오고 나한테 왔어. 자기한테 왔는 게 뼈. 나한테 아무리 봐도 없어. 2만 원짜리 이 길어 여기 있네. 그럼 이거 빼먹고 안 보냈네. 주소 빨리 불러줘봐. 주소 전남 빨리. 강양시. 자기한테 왔으니까 그렇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주문했으면 장부로 앵겨갔어야지. 나한테 있는 거 안 앵겨갔으니까 그놈 착오가 생기지. 대추 주문을 인터넷과 부부의 전화 세 곳으로 받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래서 관리를 한 사람이 맡자고 정해둔 겁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쁜 아들 내외 대신 어머니와 이모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추어탕 끓인 거요. 맛이 간찮어? 아, 맛이 간찮어. 간찮대요, 맛이. 맛이 괜찮아. 됐어, 그럼. 이거 가마시오.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불러라 가야지. 기다리다가는 언제 올지 모르니 결국 두 분이 나섰습니다. 알았으니까 들어가셔. 예, 갈게. 밥 먹으러 가. 우리 아들 배고. 밥 먹으러 가. 알았어. 얼른 가, 얼른 와. 예, 알았어. 가. 얼른 와, 며느리도 얼른 와. 네, 알았어. 다 차려놨다, 이거. 밥 먹으러 따라와. 네.
네. 그래서. 수양 씨는 챙겨주시는 두 분이 고맙기도 죄송하기도 합니다. 일하다 보면 밤 10시, 11시를 훌쩍 넘겨서야 겨우 허기를 달래는데 오늘은 늦지 않게 저녁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 지금 오셨잖아. 아예 여기서 눌러 사셔. 안 살아. 아주 우리 집이 천국이야, 천국. 아, 그래도 아들, 아들 좋아하는 아들 옆에 사는 게 좋지. 여기가 더 천국이요. 아이고, 아니, 아니. 가실겨? 서울에 제일 좋아. 가실겨 그래? 그럼 서울에 제일 좋지. 남편애들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깔라 이 집을 지어도 없는 거 없이 다 그러니까 갖춰놓고 있으니까 마음이 흐뭇하다 이거야. 다 네. 갖춰놓고 사는데 이제 앞으로 돈만 벌 건데. 친구의 시골집에 반해 귀농을 결심한 부부. 속옷 장사를 하던 것을 접고 서울에서 보은으로 터전을 옮겼는데요. 집도 없이 하우스에서 먹고 자며 지었던 농사가 첫 해부터 풍년이 들었고 지금까지 계속 성장 중입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부부의 손길이 바쁩니다. 수확 기간 동안 거둬들이는 대추 양은 대략 30톤 규모. 이 많은 걸 어쩌나 싶겠지만 팔로 개척을 잘해도 매년 완판하고 있습니다. 1344개. 1340개를 해도 이제 44개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40개, 1340개. 알았어. 아이고 늦었어. 조심해서 잘 다녀와. 어. 자, 졸리면, 갔다 올게. 졸리면 오다가 안 되면 자국이야. 그냥 하지 말고. 천천히 잘 갔다 올게. 부부의 대추 판로는 택배, 대형마트 납품과 수출까지 세 가지인데요. 판로 개척은 성근 씨 몫입니다. 판로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중간 벤더 회사로 납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1년에 30톤 정도 대추를 수확하는데 그 택배 물량으로는 그거를 소화하기가 힘들죠. 대추 수확량을 늘리기 전에 판매할 곳을 미리 마련해둔 성근 씨.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아산의 거래처 역시 직접 알아낸 곳입니다. 이곳에 대추를 납품한 건 5년째. 배달부터 관리까지 성근 씨가 직접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요. 아이고, 뭘 주특 내리시느냐고. 아이고, 많이 배달했다. 사장님 지켜보셨는데 움직여야죠. 올해 이렇게 대추 농사 잘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뭐 올해 잘 됐어요. 아 참, 어저번에 뭐 수출하는 사람 어떻게. 아, 예, 그분이 미국 가셔가지고. 아, 미국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분도 대만하고 이쪽에 수출을 많이 하시고, 코스트코 많이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결 좀 해주세요. 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아마 한번 끝나기 전에 한번 가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한번 연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한번 같이 놀러 오세요. 예, 굉장히 나중에 얘기들 데리고 한 번씩 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는 꼭 직접 나오는데요.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정보도 얻고 판로 개척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하세요. 예. 귀농 6년 만에 농부로 성공한 이유가 있었네요.
없지, 조금, 됐어. 조금. 아, 어, 아, 많이 듣지 말고. 응, 그래, 그래, 그냥. 아, 다 넣어. 집에서도 새로운 일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성근 씨는 판로 개척을 맡고 있고 아내 수양 씨는 대추와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뜨거워, 뜨거워.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대추 떡입니다. 대추를 이거 말린 거 넣어가지고 이게 떡이 되네. 아 이거 금방 누그러지는겨. 금방 누그러져. 이게 반죽이 맞나 봐라 어제. 조금 반죽을 대추 있어. 만들어야지 대추가 다. 각각 주물러서 주물렀다가 해요. 네. 이렇게. 요거 너무 적어 개떡이. 아니 조그만하게 해서 하나씩 그냥 먹게. 송편 마냥이로다가. 네. 생편이면 생편이고 개떡은 개떡이 이 사람아. 그렇게 이렇게 요거만 스테이지로 뭐 집어 먹을겠지. 건대추를 넣은 대추 개떡은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속단지 두 개. 대추 설기나 찰떡 말고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떡이면 좋겠다 싶어서 대추 개떡을 만든 건데요. 맛이 괜찮다 싶으면 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할 생각입니다. 익반죽을 하니 조리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만드는 과정의 편리성에서는 일단 합격점인데요. 맛이 어떨까 궁금해지네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떡 만들었어. 떡 찌는 거야. 그래요? 어, 와서 한번 먹어봐. 요즘 건강 때문에 수양 씨 곁에 와 계시는 친정 엄마. 팔이 불편해서 떡을 같이 만들지는 못했지만 품평회에 빠질 수는 없죠.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네. 더 맛있어. 맛있네. 간단하고 맛있어. 달려서 괜찮아. 맛있죠? 나중에. 아 맛있어. 나중에 떡 장사나 해볼까 하는데. 대추 하면서 떡 장사할 때가 아니야? 맨날. 이거 대추가 들어가서 괜찮아. 이렇게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어머님들이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맛은 괜찮아. 아이디어를 좀 내보면 괜찮겠어. 만드는 방법. 내년에는 새로운 상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올갱이 요새 많피야. 사람들이 많이 잡으세요. 뭐 포도 와가지고. 없어. 요새 가야지 많이 잡아. 잠시 짬을 내서 냇가로 나온 부부. 아, 저 고기들 막 새끼들 좀 봐. 엄청 많네. 가족끼리 바글바글해. 바쁠 때일수록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슬기 많이 있나? 다슬기가 어디 있냐? 자연을 즐기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는데요. 돌 붙이고 아주 그냥 이 안에 쑥 쑥해. 어머, 여기는 더 많아. 이거 봐, 이거 봐. 다 다슬기야. 그래, 돌에 아까 한 거야. 어머, 나 들어갈래. 아, 너 좋아. 아니야, 나 들어갈래. 엄마, 그렇게 잡을 게 아니야. 이거 봐. 그냥 주먹으로 엉켜 잡아야 돼. 꼭 누가 버어놨고 일부러 잡는 것 같다. 야, 이렇게 잡아, 이렇게. 와, 이거 많은 거야. 잡은 거는 좀 커야지. 여기 잡으면서 이렇게 처음이네. 또 이렇게 이파리에 붙어 있고 이래 뭐. 아이고, 여기 이발에 숨어 있는 거 봐요. 이발에 뱃놀이 해내봐. 이러면 냈다고 어디 가네. 자주 와야 되겠어. 나 다슬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요새. 이 말로 맨날 일만 시켜 먹지 않을까. 이렇게 잡은 이런 거 잡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 나 너무 좋아. 이거 봐. 너무 많아서 좋아. 아이고. 조금씩 짬내서 이렇게 좀 저거 하자. 아우 자기야, 우리 이거 갖다가 아옥 넣고 맛있게 국 끓여 먹자. 너무 많아서 나 집에 못 가겠어. 아유,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되는 거. 자연 속에서 일과 내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귀농으로 얻은 큰 즐거움입니다.
한 차례 바쁜 일을 마치고 난 오후 성근 씨가 집 근처 밭으로 나섰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사과밭인데요. 아이고, 가지를 좀 쳐줬어야 되는데. 새롭게 사과 농사에 도전하고 있는 성근 씨. 내년부터 수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MB 사과밭이에요, MB. 순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서로 경쟁해가지고 크질 못해. 뉴질랜드 품종의 단맛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MB 사과. 이렇게 하나만 올라가겠고. 군에서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품종을 성근 씨도 기르게 된 건데요. 재배하는 동시에 판매 계약이 돼 팔 걱정은 없지만 잘 기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 형님. 뭐라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한번 들려볼게요. 귀농인들 사이에서는 농사 잘 짓기로 소문난 성근 씨.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급히 성근 씨를 부른 이는 귀농 초보 이웃인데요. 지금 7일 날부터 지금 계속 따는 거야. 지금 다 훑어가니까 앞으로 한 4, 5일 하면 다 털 것 같아. 아휴, 이제 우리도 나도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다 집 앞에 거는 이번엔 내일서부터 싹 다 딸 거야.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옮겨 물어보려는데 이게 유리나방 먹은 가지 있잖아. 저거는 완전 확연하게 나타났잖아. 에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여기 유리라방 먹으면 이 눈은 응. 죽은 눈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받아야지. 새로 받아야지. 에이.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느냐에 따라 수확량은 천차만별. 방법을 몰라 성근 씨를 급히 부른 겁니다. 쳐내야 되겠지. 아 그렇죠. 여기를 자르지 말고 여기를 잘라야. 형님 여기 자른다 그랬는데 여길 자르지 말고 여길 잘라줘. 그게 여기 마르는 면이 작으니까 순 나오기가 더 수월해. 아 근데 저거를 그렇다고 해서 약을 막 칠 수도 없고 미치겠어. 성근 씨를 보고 대추 농사를 시작한 이후 아직은 익숙지 않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성근 씨가 도와주러 오고 있습니다. 그 해본 결과가 어때요 그래? 제일 까다로워. 너무 민감해. 근데 할수록 더 까다로워지더라고 이게. 제일 쉽고 간단할 줄 알았더니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걸 내가 선택을 한 거야 지금 하고 보니까. 이거 봐. 금물의 민박인데. 이봐. 금물이. 이봐. 사장님 대추 잘 받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처음에는 대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냥 조금만 보내주세요 그랬거든. 그런 그런 고객들이 있으면서 힘든 게 싹 달아난다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없어. 비결이기도 합니다. 며칠 지나면은 그날 밤 오늘도 부부의 작업장에는 불이 환합니다. 택배 나가야 할 물건 포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단위도 500g, 1kg 다양해서 하나하나 맞추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택배 다 쌌나? 응, 다 쌌어. 오늘 거 다 쌌지? 오늘 물량은. 근데 왜 택배 물량이 500개 없어? 택배? 있잖아, 다 쌌는데? 그렇게 작을 리가 없는데? 내 매일 또 쌌어? 매일? 어. 메이크. 뭔 소리야, 지금. 그럼 메이크 모른다고? 응. 참 깝깝하네. 매일 다 확인해봐야 되겠구만. 아니, 매일 거를 주지도 않아, 우선. 나한테 그래?
아니 매일 걸 뽑아줘야지. 일단 이거 봐봐, 이거 다 나 오늘 거 다 싸고 왔는데. 그거 말고 내가 가면서 매일 내가 바빠서 못 하니까 이거 확인해가지고 해라 그랬잖아. 이거 뭐야 이거 쌌어 이거? 어? 이거 나한테 해주고 갔어야지 그러면은. 어 그러면 네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네가 뽑아서 한다고 난 그렇게 알고 갔더니 안 해놨으면 난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는 이것만 있는 건 줄 알았지. 언제 이거 해가지고 쌌고 한두 것도 아니고. 내일 보내 내일. 걔 나한테 신경질해 그냥. 넌 믿고 간 거 아니야 믿고. 아 몰라 가. 아. 이 문제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바쁜 보은 대추 부부를 위해 특별한 지원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야, 이게 막히다. 몇 년 전에 한번 따봤다고 따른 솜씨 좋네. 네, 초보자라도 이만큼 싶다는데. 야. 맛있는 대추 구경하셔요. 뭐든 즐거워야 잘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즐기는 부부. 즐겁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이들의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웃어요, 웃어요. 웃어요. 참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네. 대추 부부의 행복한 이야기 계속됩니다. 기름 좀 봐, 색깔 너무 이쁘다. 너가 응. 들깨를 오늘.